병원에 와서 재면 많이 높은데 집에서 잴 때는 낮다. 이거 고혈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고혈압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못 끊는다던데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고혈압은 동맥혈관 벽에 대항한 혈액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정의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낼 때 그 최고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반대로 심장이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최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하나요? 그 심혈관계 합병증에 혹은 뇌혈관계 합병증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망 위험인자 상위 1위로 혈압이 꼽히고 있고요. 그 이유는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위험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혈압 측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미만이면서 이완기 혈압 80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고혈압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려면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으로 정의가 되겠고 이때부터 약물 치료를 요하는 단계가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10mmHg 감소할 때 주요 심혈관계 사건이 20% 감소하게 되고 또 뇌졸중은 27%, 심부전은 28%, 총 사망률 13%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수축기 혈압을 좀 더 엄격하게 한 20까지 감소시키게 되면 뇌졸중이 30-40% 줄고 관상동맥 질환도 20% 가깝게 낮춰지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잴 때마다 혈압이 다르다는 고민들을 하십니다. 병원에 와서 재면 많이 높은데 집에서 잴 때는 낮다. 이거 고혈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원래 혈압이라는 속성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유용한 것이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진료실에서 한두 번 잰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이후를 더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혈압 기준은 우리가 140, 90 이것을 쓰지만 자가 혈압의 평균치를 우리가 따질 때는 135, 85 약간 낮추어진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료실 혈압은 항상 많이 높고 댁에 가시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재는 자가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약 복용 전, 저녁에는 취침 전, 측정당 2회 이상 평균값을 하자 이런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만 기지개 어려우시더라도 날짜와 시간 그리고 혈압, 맥박수 이런 식으로 가능하실 때라도 잘 적어서 오시면 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이제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최소 그 5분에서 10분 이상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등의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하실 점은 혈압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첫 며칠 그리고 방문 직전 며칠간은 좀 더 촘촘하게 잘 적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어느 시점에서 투여해야 하는가? 140에 90 기준으로 해서 수축기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9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약물 치료에 적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경증일 때 경계에 있어서 뭐 한 140, 90 근처에 있는 경우면서 위험 인자가 거의 없다 할 때는 생활요법을 먼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생활요법만 해서는 안 되고 한 2, 3개월 후까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결국 하셔야 됩니다. 다만 고혈압 전 단계인 수축기 130에서 139, 이완기 80에서 89 사이에 있을 때는 대부분 생활요법으로 충분한데 이제 이런 경우라도 당뇨가 있거나 이미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돼 있다든지 장기 손상이 있다든지 위험 인자가 너무 많다든지 이럴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어떤 검사를 받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본 검사로 조카합니다. 그래서 그 건진에서 보통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스크리닝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데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자세한 검사, 즉 의사 판단 하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 검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는다던데 그래서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냥 약을 조절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이터 때문인데요. 이것을 거의 매일매일 약을 먹으면서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 정상화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혈관의 그 장기 부전을 막고 그 사망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간혹 그 중단이나 감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약이 중독성이 있거나 먹어서 못 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지속돼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약을 일단 시작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끊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140, 90 근처에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요법을 하게 되면 뭐 한 5 정도, 10 정도만 떨어뜨려도 고혈압 약을 중단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의지가 강해서 비약물요법을 열심히 시행하시는 경우 당연히 감량이나 중단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 사실 약 자체가 심장 보호효과 또 콩팥의 보호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위험인자가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또 떨어졌더라도 소량 유지하시는 것이 어떤 더 이로운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사랑 꼭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되 단계별로 감량하는 그런 플랜을 잘 상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년 동안 같은 약 먹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장기간 투약해도 어떤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위험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약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한 120에서 140 사이에 잘 들어오도록 적정 용량을 투여하고 있어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쭉 평생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요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 시점은 120에 80 정상 혈압에서 딱 벗어나면서 모든 분들에게 일단 생활요법을 권장합니다. 다만 그 혈압 기준이 약물 투여를 시작해야 되는 140, 90이 훨씬 넘었다 할 경우에 약물 치료 없이 생활요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권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요법을 들여다보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금 섭취 6g 이하 그러면 한 티스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라면 하나 이렇게 끓여서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소금 들어간 음식은 전혀 먹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2kg 이제 빼면은 한 이 정도 떨어지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정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음주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술을 그 줄이게 되면은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데 소주 한 잔, 맥주 한 컵 그러면 사실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그 섭취하는 양보다 너무 적어서 그냥 금주에 가깝게 그렇게 권장을 오히려 해드리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아주 엄격하게 야채 위주로 칼로리를 많이 낮추고 그런 식단을 조절하면은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약을 빨리 줄이고 감량하고 심지어 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속해서 평생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과 병행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아마 타협점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고혈압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와 충분히 면담하고 자주 보시면서 관리하시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